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TV를 보시면서 정말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송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어느 지역의 물건을 팔지, 또 보유할지, 투자할지, 매물 명가, 집원, 또 매물 면적, 투자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도 구체적인 꼼꼼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먼저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국대학교의 전종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민 더운데 말끔 해결해 주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자 먼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에 상반기에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10건 중 7건 이상이 전세라고 하는데요. 다시 전세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나요? 뭐 이런 문자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03호님의 문자입니다. 고승철 대표님, 네. 전세가 그러면 떴던 때가 있었나요? 전세가 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아시겠지만 이제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사실은 작년 대비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전세 거래가, 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 들은 거는 전세는 오히려 떨어졌다, 매매가만, 네, 올라갔다 이렇게 듣는데, 네, 실질적으로 거래된 것들은 전세도 꽤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질문을 시청자분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아마 이슈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아마 뭐죠? 이렇게 그 틈새 시장이라고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매가에 갭 투자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생각이 좀 빠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한 4, 5년, 3, 4년 전에만 해도, 네, 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워낙 좁다 보니까, 네네, 전세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매매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안 이제 매매가가 올라갔으니, 네, 지금 전세가가 된다면 다시 매매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리 예측하는 이제 좀 생각이 빠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전월세 아파트 10건 중에 7건 이상이 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매매가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아니면 월세 시장이 좀 많이 떠오르다가 전세로 대치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워낙 초저금리였다가, 네, 했던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급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없을 때는 오히려, 네, 반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올 전세로 놓기에도 이제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 비하면 전세 거래가 오히려 좀 늘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전세가가 세졌다는 게 아니라 높아졌다는 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갭 투자를 생각하고 문자를 주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답이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전세가가 가장 떠오랐을 때가 언제면 지금 이게 이 부분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전세가를 높아 전세가 떠오른다면 금액을 좀 높여야 할지 아니면, 네, 갭 투자를 해야 할지 이걸 분명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 5년간 서울, 네,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4년. 그래서 약 75%, 네네, 74.9%. 네네. 그게 이제 2016년에는 63.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장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비중, 예, 전세 비중이 전월세에서 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네. 70%대를 회복을 한 거죠. 2014년이라면 상반기 정도에는 부동산의 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전세가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세 비중이 높은 거죠. 전세 경기가 비중. 어려우면 그만큼 그러면 월세로 입주하시는 분보다 네. 전세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이게 전세가가 막 상승하면은 전세가 상승하는 걸 쫓아가지 못하면은 또 일부 반전세나 이런 거로 전환될 수 있다 보면 전세 비중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세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면 저절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네. 임대인들은 전세가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네. 그렇게 이어서 엮어서 생각을 해도 될지 좀 한번 판단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거기 시그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또 이제 저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 신문에서 분석한 건데, 매매 대기 수요가 그냥 매수를 포기하고 네. 전세로 전환했다. 관망하자.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조금 더, 네. 더 해보자. 뭐 이런 생각.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의 보편적인 흐름인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세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강남 3구는 전세 비중이 높을까요? 월세 비중이 다른 데 비해서 네네. 전세 비중이 높을까요? 월세 비중이 높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네.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월세 네. 비중이 높지 않을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은 네. 좀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네네. 전세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실제로는 우리 저 MC님 말씀하신 대로 네. 월세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강남구마저도 전세 비중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지금 경기 많이 침체됐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나마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 네. 그저 여전히나 강남구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교도 월세 비중이 좀 높아질까요?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네. 테크노밸리라든가 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내년 말, 내후년 네.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제이테크노밸리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이 하면 네. 아무래도 판교에 붙어 있는 이제 분당 일부 네. 구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월세 비중이 상승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반드시 끼고 있는 곳, 이런 데를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강남 4구라고 속칭 말하는데 강남구 서초구는 이렇게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이고 또 판교도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동구는 네. 그 아까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네. 전세거래 비중이 높아졌죠. 네. 그럼 강동구 송파구는 의외란 얘기죠? 월세 비중이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공급량하고도 굉장히 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뭐 그라시움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올해 12월 달 예정되어 네. 있는 이제 가락시형 재건축했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만 세대 가까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반전세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올 전세가 워낙 많고 전세 금액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전세를 찾는 경향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따져서 전세의 비중이 높은 곳에 갭 투자를 노려보는 것도 어때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네. 일단 입주할 때 들어가는 돈이 네. 생각보다는 많아요. 전세 금액이 잠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많고 네. 2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장점은 있죠. 우선 네. 초기 투자가 많은데 네. 대신 이렇게 떨어진 전세가는 반드시 2년 사이클 뒤면 거의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는 회수가 되니까 네. 좀 부담이 좋아지고 네. 기분도 뿌듯해지겠죠. 일단은 갭 투자는 조금은 당분간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노후 대책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구나 서초구 또 직장이 많은 판교 이런 쪽도 노려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아이고, 너무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 시청자님,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네, 우리가 문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도 아마 좀 기다리시다가 약간 지루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통화가 안 돼갖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네, 혹시나 잘 안 들렸나봐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아, 제가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요. 네. 아,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예. 네. 어느 지역이죠? 예, 네, 경기도. 네. 성남시. 네. 중원구 황송로 77번지요.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금강 레미안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요? 네. 네네. 저 간단하게 그러면 지도 보고, 고승철 대표님, 전종철 교수님 한번 상담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아파트 아닙니다. 아, 네네. 자, 그럼 고승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거주하세요? 네.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시고요? 네. 가장 큰 고민이 뭐세요? 아, 팔면 좀, 네. 지금 팔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해서 네.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이거 팔고 이사 가시는 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언제 팔까가 고민이신 거예요? 예예. 다른 주택은 없으시고요. 예. 제가 볼 땐 말이에요. 이제 결론 먼저 드릴게요. 예. 이거 지금 팔면 안 돼요. 예.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간은 한 2년에서 어차피, 3년 정도. 어차피 3년 후에 팔 건데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조금 이따 파시는 게 좋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도 볼게요. 예. 이거 몇 평이라 하셨죠? 24평형이요. 24평형. 금강 레미안. 그쵸? 예. 신고대 옆에 있는 거네요? 예. 지하철이 조금 가깝지는 않아요.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예. 가깝진 않은데, 우리 아파트는, 제가 가끔 이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오른쪽에 이제 산이 있잖아요. 그쵸? 예. 여기는 대중성은 떨어지는 아파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거주하실 때 불편한 거 있으세요, 혹시? 네, 그냥 버스가 가끔 오고 천천히 오는 게. 그거 말고. 대중교통이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많이 안 비싸요, 생각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비싸다라는 게 포인트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아파트 조금 지도를 달리 보면, 우리 아파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위례신도시들 다 들어오죠. 밑으로는 분당이에요. 우리 아파트 자체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산성역 주변에 뭐 신흥주공이라든가 이런 새 아파트들, 그 다음에 옛날 도시환경 정비사업 쪽에 있는 이런 옛날 구시가지 재개발들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주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해가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위로 위례로 올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렇다고 밑으로 가기에도 어려워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중원구 가운데 중원구 수정구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실거주로서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남이라든가 판교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송파 마찬가지고 이런 아파트들 위례 포함해가지고 많이 가격대가 상승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상승할까요? 그 다음에 성남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3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나갈까요? 너무 또 비싸서 안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싼 게 오른 다음에 두 번째 비싼 게 오르고 세 번째 비싼 게 오르고 네 번째 비싼 게 오르는 거예요.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그 파장이 일잖아요. 네. 우리 지역은 조금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지금 당장은 조금 억울한 거예요. 왜? 서울만 따져도 강남, 서초, 송파 많이 올랐고 판교, 분당 많이 올랐어요. 밑으로 가면 수지구 쪽도 많이 올랐고 죽전 쪽도 조금 상승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성남시 구시가지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팔면은 시간 대비 너무 억울한 거죠. 이해가세요? 네. 지금 매도는 좀 반대고요. 2, 3년 있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목소리가 조금 우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잘 된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시겠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좀 참조하셔서 좋은, 투자 방침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만큼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해답을 좀 얻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여기 광명시 독산역 근처에 광명시 하안주공 12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광명역 근처에 네. 역세권 소아 휴면시아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로 이 집을 팔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집을 계속 놔두고 거길 전세를 갈 것인지 네네.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하안주공을 이렇게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는지 네네. 아니면 역세권 휴먼시아가 네. 제가 사기에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상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휴먼시아가 새 거라 조금 거주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네, 좀, 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은 지도 사실 별로 안 됐고, 또 네. 강력력이 요즘에 너무 지위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게 좀, 이렇게 집값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게 또 궁금해서. 네네. 속 시원한 답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승철 네. 대표님 연결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12단지 사세요? 네. 몇 평이세요? 23평이요. 24평. 23. 23. 네. 그럼 이사 가실 방이 몇 개세요, 지금은? 방이 3개야. 방이 3개. 네. 이사 갈 집은 몇 평대를 보세요? 그 역세권은 34평형 정도? 조금 늘려서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평수를. 네. 금전적인 부담은 없으시고요? 사실 그 금전적인 부담은 약간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역세권으로 가고, 금전적인 거는 부담돼요, 약간. 약간 부담되세요? 네. 근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세요? 네,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사 가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이사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 아파트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아파트보다 이사 가실 아파트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워낙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얘기도 나오고, 네.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팔기도 좀 아까운 것 같고, 계속 가져가기에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은 안 오고, 이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안주공 12단지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볼게요. 이제 크게 보죠. 우리 그 철산역 아세요? 네네. 여기. 네. 철산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먼저 만들어졌고 하안동이 만들어지고 소아동이 만들어져요. 네. 처음에 아파트를 만들어질 때 네. 철산동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가 나올까요? 하안동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게 밑으로 이제 서부간선도로. 네, 네 맞아요. 지하화되는 거. 요즘에 네. 공사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반대한다고 또 편말도 붙어 있고요. 네, 네.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네. 제가 볼 땐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네. 시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잘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요거 두 가지를 노릴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구로동에 차량 기지가 이전 가면서 네, 철산역으로 네. 오면서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죠. 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지금 뭐 타당성 검토 중인데 그 노선이 제가 볼 때는 논산동으로 꺾이는 것도 있지만 광명역까지도 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광명역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네. 지금 이제 새 아파트 30평대 알아보고 있는 그쪽 네. 아파트 있죠? 네. 휴먼시 아파트. 네.
그거는 요쪽... 지은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요쪽에도 분명히 영향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나 이득을 취하려면 뭘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네. 평수 조금 넓은 거에 새 아파트에 광명역 주변으로 가는 거와 서부간선도로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음 정권 때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재건축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투자보다는 거주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주 만족도가 높으려면 아무래도 광명역 쪽에 붙어있는 휴먼시아가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을 거예요. 대형 마트도 있고 말이죠.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 찬성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번외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그 광명 사거리 쪽에 이제 재건축이 좀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재개발이겠죠? 아,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구역구역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쪽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해도 지금 너무 늦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휴먼시아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거 말고 다른 자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아, 광명사거리 쪽에 재개발을 투자하시던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휴먼시아로 들어갈 것인지 이게 고민이 있거든요. 돈을 버실래요? 거주를 편하게 하실래요? 아, 돈을 벌고 싶어요. 아, 그러면 재개발 투자가 맞아요. 아,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요? 아, 늦진 않았습니다. 물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시대 구역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1구역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남들보다 빠르진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근데 아주 늦진 않으셨어요. 아,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아, 손해 안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손해 볼 것 같으면 제가 손해 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로 본다면 그쪽 재개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 깔끔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아, 이렇게 해서 진짜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지금도 여전히나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이 경기가 침체되고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어 이런 생각들은 많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여전히나 시청자분들은 투자할 곳이 어딨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또 세미나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전정철 교수님 세미나 하신다고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장님도 저 애견 펜션 하신다 그랬죠? 네. 이렇게 펜션, 우리 펜션을 하거나 또는 전원주택을 지을 때 어떤 관점에서 토지를 봐야 되나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토지 투자와 지목 변경.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교대역 1번 출구에서 부동산 전문가 옆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도 한번 공지해 주시죠. 네. 전화번호 02-326-0000입니다. 네네. 항상 부동산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또 색다른 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전화 주십시오. 세미나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계속 고민 시간 이어집니다. 고민에 대해서 상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 02-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네, 어떤 게 고민 있으세요? 네. 네. 저기. 네. 제가 평택의 영신센터피아. 네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요. 네네. 네, 평택이 뭐 아파트가 뭐 땅값은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뭐 많이 지었어. 그런데 여쭤보려고 어떻게 됐는지. 네. 이걸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걸 팔지 아니면 가져갈지. 네. 지금 평택시 무슨 동이죠? 아, 주소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네네. 514번지 일대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말끔한 깔끔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철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지역주택조합이세요? 네, 지역주택조합 30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지? 이게 뭐. 언제 입주한대요? 입주는 2020년 하반기예요. 2020년 하반기? 예. 공사 들어갔나요? 예? 공사하고 있어요?
예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 안 가봤는데. 현장 안 가보셨어요? 예, 입주 잔금 2020년 하천호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냥 이제 입주 잔금 2020년 하반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처음에 이제 계약 뭐, 치실 때 한 번 안 가보셨어요 현장을? 아 계약할 때 딱 한 번 가봤어요. 네. 지금 현재 공사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시고요. 예. 큰일 났네. 한번 가보시고요. 예. 공사를 하고 있어야지 그때 입주하는 거예요. 아. 지금 공사 시작 안 했으면 그때 입주 안 됩니다. 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지도 잠깐 보죠. 514번지라 하셨죠? 네. 514번지 일대라 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 꼭 가보세요. 예, 한번 가보는데. 네, 오늘이라도 바로 가세요?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가 잘 되겠죠. 공사를 잘하면. 근데, 예.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 이 아파트 몇 평대로 하셨죠? 어, 30평으로 했어요. 이 옆에 이제 지재역도 있고, 왼쪽에 예. 보시면 이제 고덕 국제신도시. 한 4만 8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신도시가 있고, 이 예. 동네가 좋은 이유는 밑에, 삼성 공장이 요 바로 밑에 이렇게 턱 밑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성 지재역 근처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네, 지재역에서 되게 가까워요. 7분에서 10분인데 가까운 거예요. 그 정도면 가까운 지금 겁니다. 아, 이게 가까운 거예요? 네, 서울이 아니라 여기 예. 경기도 평택이잖아요. 예, 예. 여기 7분이면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아, 7분이면 가까운 거예요? 7분이면 먼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예요. 아, 예. 우리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거 별로 없어요. 아. 어, 우리 아파트가 그나마 경쟁력은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 평택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람들이 내려가기 전에 아파트를 먼저 막 지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인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별로 안 좋겠죠. 지금은 안 좋죠. 사람들이 내려가면 좋아질 것 같으시죠? 예. 그러면 언제쯤 그 시간이 올까요? 그렇죠. 그게 뭐 한 5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한 5년 있어야 되겠죠. 예. 5년 6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예예. 예. 그때까지는 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 그때까지는 힘들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 예. 말씀대로 예. 2020년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예.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 누가 머리로 채워줄 거예요, 그 빈집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전세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예. 그럼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매매가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잠깐은. 예. 그거를 버텨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 가세요? 예. 전세 금액도 되게 쌀 거란 말이죠. 그거를 예. 한 2, 3년, 3, 4년을 더 끌고 가셔야 돼요. 아.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세요? 그치, 저는 그래서 막 이거 막 팔아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각오가 있으면 가져가셔도 좋아요. 아,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으면 지금부터 5, 6년. 지금부터 5, 6년 뒤에는 괜찮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는? 네. 아, 5, 6년 뒤에는? 그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으면 가져가는 아, 게 좋고. 참을 수 있으면 가져가고, 안 그러면 팔고.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까지 속상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아, 지금 매도하고, 5, 6년 뒤에는. 그러면 5, 6년 뒤에는 괜찮아지겠습니까? 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 항상 TV 잘 보고 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고. 제가, 예,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밝은 목소리 대화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예. 시청자님 자주 전화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님들과 상담을 방송을 통해서 상담 연결 가능하죠? 전화번호 02-3153-2663번 많은 참여했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를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개편안 확정되었는데 정부의 세시가 23억까지 큰 영향 없다라고 합니다. 똘똘한 한채 선호
쓰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똘똘한 한 채는 어떤 것인가요? 2584님, 오늘 문자 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본인께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많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종부세 개편안 확정되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구승철 대표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얘기 나오기 전에도 말이죠. 작년에부터 시작된 이제 각종 많은 규제책들, 대책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빨리 매도를 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확률이 높다.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숫자, 주택의 개수를 줄이고 우리가 흔히 똘똘한 놈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중에서도 그래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말씀드리면 뭐 서울의 강남권역,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의 일부 구역들, 이촌동 부분과 여의도, 그다음에 신목동 단지, 요 정도로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 말이죠. 이런 쪽이 아닌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업무 지역이 아닌 지역들의 매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요번에 이제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유세 인상도 생각보다는 시장의 반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가 대비, 전세가 대비해서 본다면, 아직도 똘똘한 채 강남 쪽으로의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투자성에 좋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끝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더 큰 대책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보유세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똘똘한 채 기조는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에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가 진짜 과연 무엇일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거를 팔아야 한다는 거죠. 기존 거가 팔릴 수 있는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더불어서 이제 또 세금도 약간 또 더 부과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 외에는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서 조금 더 공시가를 높인다. 주택 공시 가격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 교수님 지금 앞으로 향후에 과연 그 똘똘한 한 채가 아파트가 맞을지 아니면 단독으로 맞을지 토지에 지분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주택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지금 불투명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린다면 사람들이 팔까요? 이런 부분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 선호, 네. 수도권 서울 다음 선호, 지방 비선호 이게 종부세 측면에서 보면은 더 좀 심화될 수가 있죠. 왜냐면 똘똘한 한 채는 결국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네네. 우리가 종부세 과표 6억 원이 우리 시세 기준으로 하면 그 23억 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23억 원 미만의 주택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30평대 아파트 뭐 8억에서 많게는 한 20억대까지. 네네. 이런 아파트들은 이 종부세 측면에서 보면은 떨어지기 어려운 수요, 그 심적 수요 때문에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우리가 6억이나 9억이나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23억 미만이 22억 9천 이런 것들이 인기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여집니다. 강남의 아파트들은 보면은 40평대들은 거의 다 23억대가 많은데 네. 그러면은 평수 적은 것들을 선호하게 될까요? 네. 아니 꼭 강남 아니고 네네.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많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종부세 개편안 확정되었는데 보유세 부분이 지금 이미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없다라고 한다는데 우리 저기 노무현 정부 때는 네. 상당히 그 영어로 표현하면 레디컬 네. 급진적이었고 지금 종부세 개편안은 상당히 온건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세 정의를 종부세를 통해서 조세 정의를 외친 사람들에 비하면은 들을 입장에서는 요 종부세 개편안이 별로 이렇게 좀 미약하겠지만은 네네.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온건하게 가주는 게 좀 좋지 않나. 네. 이런 부분들 방송에서 못한 부분들 세미나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한다고요. 정 교수님 좀 간단하게 세미나 소개해 주시죠. 토지 세미나? 네, 토지 세미나인데 또 다른 궁금증도 분명히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저 6월 20일 2시에 교대역 1번 출구에서 있습니다.
꼭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네,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6-0000 금요일 2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